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이 국내 배터리 업계에 처음으로 저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시제품을 선보입니다. 어제 SK온은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에서 이 시제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 배터리의 시제품은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SK온이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. 아직 양산 시점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. SK온은 작년 2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이 배터리의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고객사와 공급 협력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이 배터리 시장은 CATL이나 BYD 등 중국 업체들이 주도해 왔었는데요. 전체 90% 이상이 중국산이기도 합니다.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저가형 배터리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.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시제품을 선보이는 SK온의 소식 잘 참고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대우조선해양입니다.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영업 적자를 이어갔지만 이 손실폭을 소폭 줄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. 지난해 영업 손실은 1조 6천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. 전년과 대비해서는 1,400억 원가량이 줄어든 셈입니다. 매출은 4조 8천억 원대로 전년 대비 8%가 늘었습니다. 대우조선해양 측은 지난해 4분기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외주비가 늘어난 것을 꼽았습니다. 또 여기에 일회성 비용인 임단협의 타결급 지급도 포함이 됐는데요. 다만 대우조선해양의 지난 2년간의 수주 목표 달성으로 현재 3년 반치의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. 올해도 첫 수주를 LNG 운반선으로 성공을 하는 등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하고도 있는데요.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실적과 함께 수주 물량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다음은 SK케미칼이 약 1,300억 원을 투자해서 중국 그린 소재 전문 기업 슈에사의 화학적 재활용 원료와 또 화학적 재활용 페트 사업 관련한 자산을 인수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인수 자산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해중합 공장인데요. 이 해중합이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단위체로 바꾸는 기술입니다. 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재활용 원료를 투입해서 다시 페트를 만드는 생산 설비도 인수 자산에 포함됐습니다. SK케미칼은 리사이클 플라스틱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사업 확장을 더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또 세계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SK케미칼의 소식도 역시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약 2천억 원 규모의 증액 계약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 2일에는 화이자와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고요. 또 지난달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300억 원 규모의 증액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요. 이딴 위탁 생산 계약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.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연초에만 약 5천억 원 이상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중에는 최초로 매출 3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. 또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. 오는 6월에 4공장이 전체 가동에 들어가게 되면 매출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.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에 제2바이오 캠퍼스를 구축해서 추가 생산 능력 확장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.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와 같은 소식들도 역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